채도잉을 꼭 해야 되는 이유, 말할 수 있어야 들리는 거고, 내가 버벅대고 말할 수 없으면 그 부분은 안 들리는 거구나. 얘랑 똑같이 말할 수 있어야 그래야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아, 어순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구나. 그럼 제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왔네요. 저 하면은 또 채도잉 아니겠어요?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채도잉만을 막 강조를 하죠. 근데 채도잉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자,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 수영하려면 잠수해야 되죠. 그쵸? 노래 잘하려면은 발성 연습해야 되죠. 그런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려면 쉐도잉을 해야 돼요, 쉐도잉. 그 예문을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아 이거 들리면 안 되는데, 안 들려야 되는데. 자, 한번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작. There was a parade today on Main Street. 다시. There was a parade today on Main Street. Main Street. 이렇게밖에 안 들린다. 사실 보통 그럴 거예요. 중간에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시. There was a parade today on Main Street. There was a parade today on Main Street. 자, 정답은 퍼레이드였어요. 메인스트리트에서 퍼레이드가 있었다라는 문장이었는데, 왜 퍼레이드가 안 들릴까? 나 퍼레이드, 여러분 알죠? 퍼레이드 무슨 뜻인지. 그렇게 쉬운 애들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느냐?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There was a parade today on Main Street. There was a parade today on Main Street. 혹시 버벅대는 구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다시 한번 다시. There was a parade today on Main Street. There was a parade today on Main Street. 성우랑 최대한 비슷하게 다시. There was a parade today on Main Street. There was a parade today on Main Street. 어느 부분이 좀 이상했냐면 parade today. Parade today.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고 요거 들어보세요. 요거. There was a There was a There was a 이 너무 어려워. There was a 그쵸? There was a There was a, there was a,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자, 왜냐면 이제 그 성우가 약간 좀 빨리 읽었죠. 안 중요한 단어는 원래 빨리 읽습니다. There was a가 아니고 there was a parade today. There was a parade today. There was a parade today on Main Street. 이렇게 이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동시에 말할 수 있다, 성우랑. 그러면 얘는 이제 완전 내 거. 내 머릿속에 쌓여있는 섀도잉 문장인데, 여러분이 이거 딱 듣고 There was a parade today on Main Street. Main Street. 아, 이렇게 된다. 버벅된다. 그럼 여러분 이건 안 들리는 거. 자, 그럼 왜 우리가 섀도잉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말할 수 없는 거는 들리지도 않구나.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자, 한 문장 또 해볼까요, 우리? 자, 이 문장도 한번 가볼게요.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다시.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Merchandise sale. 가운데 빵꾸 났죠? 어, 왜 빵꾸가 났을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장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상품들이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다. 한번 읽어볼게요.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다시.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방금 버벅됐어요? 안 버벅됐어요, 여러분? 어디서 버벅됐어요? 가운데서 버벅됐죠? 그 is displayed for sale.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이 부분이 내가 버벅됐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럼 집중 연습.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안 버벅될 때까지 쉐도잉을 해야 해결이 돼요. 그냥 계속 들으면 소용없어요. 자, 천천히 시작.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얘랑 같이, 얘랑 같이.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왜 쉐도잉을 해야 된다? 얘랑 똑같이 말할 수 있어야 그래야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게 버벅되면 그만큼 안 들려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제대로 쉐도잉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옛날 영상 보신 분들은 하나쌤 그 쉐도잉 3단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이불킥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 왜 내가 4단계를 말 안 했을까? 한마디로 그때보다 지금이 발전됐다고 볼 수 있겠죠? 저 역시 업그레이드 됐고요. 쉐도잉도 업그레이드 돼서 3단계가 아니고 네, 4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그 1, 2, 3, 4단계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1단계가 좀 중요해요. 눈, 입, 귀 기억하세요? 눈, 입, 귀. 이게 뭐였냐면 내가 안 들리는 이유는 눈으로 읽을 수 없기 때문이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다. 기억하시죠? 그럼 내가 이게 만약에 안 들리면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얘를 눈으로 먼저 뭐 해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1단계는 문장을 해석한다.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아,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 판매를 위해. 1단계 해석하고요. 워밍업으로 읽어볼게요.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뭐 한 세 번 정도 그렇게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듣기 시작해요.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를 따라 하시는데 한 세 번 정도 같이 말해 볼까요?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다시.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자, 한 번 더.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좋아요. 자, 2단계가 요거였고요. 그러니까 성우가 말하면 뒤쫓아서 내가 따라 읽는다.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하시는데 뭐 극단적으로 막 180번 막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맥시멈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30번만 맥시멈으로 해야겠다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3단계는 좀 어려워요. 3단계는 같이 읽어야 돼요. 성우랑 같이 조금 스피드가 필요해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아, 너무 빠르다. 자, 다시 시작.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시작.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네, 속도도 같이 맞아야 돼요. 성우의 음성, 그 발음, 성우의 억양, 그 다음에 말하는 속도 이런 게 모두 다 맞물려서 얘랑 최대한 비슷하게 돼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쉐도잉 3단계가 되겠고 여러분은 4단계가 남아있어요. 업그레이드 됐다 그랬잖아요. 네, 4단계가 이제 뭐냐면 이제는 들을 필요 없어요. 이제 영어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 해석을 보는 거예요. 우리말 해석. 영작을 하시는 거예요. 영작. 자, 영작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설명도 제가 좀 드릴게요. 베트남 다낭에 가족여행을 갔었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영어를 못 하시는데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그 호텔 방에 물이 없는 거예요. 아, 물이 없네? 이러면서 이제 프론트에 가가지고 아, 물이 없다. 물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할게요? 물이 없다. Water we don't have. 물이 water 없다, we don't have. 근데 굉장히 단순한 게 바꿔주면 되잖아요. We don't have water.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물이 없다, water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낭에서 깨달았어요. 다낭에서. 아, 어순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구나. 어순 때문에 그 깨달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어순 정리를 하는 방법 없을까 하다가 쉐도잉 4단계가 또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순을 맞추셔야 돼요. 상품이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다죠? 자, 그럼 주어, 상품, merchandise. 그 다음에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 진열되어 있다죠? 우리말이랑 반대죠? 역행하죠? 자, 진열되어 있다. merchandise is displayed. 마지막 판매용으로 for sale.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이렇게 느리게 말해도 돼요. 4단계는 느리게 말해도 돼요. 다만 여러분이 어순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직접 여러분이 영작을 해보셔야 됩니다. 영작 너무 어려우면 그냥 문장을 외우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루에 몇 개 정도 하시냐면 최소 5개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문장까지도 좋아요. 대신에 그 꾸준히 해야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조금씩 꾸준히 쉐도잉을 하세요. 하루에 5개 혹은 10개.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쓰는 프로그램을 탐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이 쓰는 뭐 음원 편집 프로그램인데 막 이런 프로그램 저도 깔고 싶은데 아, 여러분 굉장히 비쌉니다. 네, 비싸니까 사실 필요 없고요. 쉐도잉 프로그램이 해커스 인강에 있어요. 해커스 인강에 들어가시면 쉐도잉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이미 다 이제 문장들이 거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재생시키고 여러분이 따라 읽으시면 돼요. 아무튼 쉐도잉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아, 말할 수 있어야 들리는 거고 내가 버벅대고 말할 수 없으면 그 부분은 안 들리는 거구나. 완벽하게 읽어봐야겠다. Merchandise is displayed for sale. 이 친구, There was a parade today on Main Street. 이렇게 바로 촥 나와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문장들로 화이팅 하시고 쉐도잉만은 절대 걸으면 안 된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랑은 다음 영상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